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엄마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하고 꼭 안아주고 싶습니다. 정말로 보고 싶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꼭 안아주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제가 그 집을 나설 땐 다시 못 갈 집이라곤 전혀 예상도 못하고 나섰어요. 제가 그 중국 땅을 그 밟게 된 동기는 선해진 것이 없고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하루 세끼 배불리 먹이는 것이 부모로서 최상의 임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한숨 짓는 날이 많고 눈물 흘린 날이 많았어요. 그런 걸 아마 그 학교를 다니던 그 어린 딸이 많이 엿봤던 것 같아요. 중국에 가면 이렇게 벌어서 엄마를 도와줄 수 있다 하는 말이 아마 많이 유혹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엄마하고 말도 못하고 집을 나선 거예요. 전화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울기만 하다 보니까 엄마 딸이 울기만 하다 보니까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누지 못했어요. 그래서 딸이 아마 빚다구로 모은 돈을 3,000원을 저에게 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래 그 돈을 받아지고 그 딸이 고마움보다도 너무 그 딸이 그 흘리는 눈물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얼마나 많은 걱정을 겪었을까 하는 것이 하늘에 다 안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딸에 대한 그 그리움으로 모대기다 보니 그 딸이 그 같이 연락했던 그 연락처를 서성이 건사하고 있다가 어떻게 그 가바선을 어떻게 그 연결받은 거예요. 제가 그 서승한 딸내를 실은 그 데려오려고 마음먹었어요. 제가 그 딸이 그 울음소리 그 눈물이 그냥 기전에 쟁쟁해가지고 가서 딸이 잘 지내면 그래서 상황을 보고 그래서 십중팔구 그래서 다시 그래서 어떻게 수를 써서 데려오리다 이렇게 하고 제가 그 나선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래서 북한에서 그래서 정말 그래서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곧바르게 그래서 살았어요. 온 가족이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너무도 몰랐던 거예요. 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탔어요. 어느 노상에 제가 한국으로 간다고 해서 그 많이 그 놀랬거든요. 뭐 나는 집에 가야 된다고 그냥 애원하며 결국에 한국까지 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그래서 한국으로 왔는데 그 딸내미는 찾아 떠난 딸내미는 보지도 못하고 제가 한국에 와서 어떻게 손을 잡아서 그 딸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전화하면서 두고서 전화를 받고 전화 그 통화한 날에는 정말 그 기쁨을 정말 그 억만금에 비교겠어요. 그렇게 그래서 딸이하고 전화한 날에는 그날 저녁은 정말 이것서 발편지를 사고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보냈지요. 그렇게 전화를 하던 중 어느 날인가 그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한 두 시간 있다가 다시 전화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장밤 아마 그래서 새벽 날이 살 때까지 전화를 그냥 전화기를 들고 있었죠. 그런데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3일 후는 딱 나지고 밤이고 3일 후 자지 못하고 그때 그 막 못 애기고 헤맸던 것 같아요. 며칠 전인가 거기 또 갇혀 있던 그 여자분이 나오는 데다가 딸님이 또 그 소식을 그 내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직 있구나 하는 걸 그래서 인정하고 있지요. 그 걱정이라는 거야 그 마음을 어디다 비기겠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심장 그래서 칼로 도려내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제일 두려운 것이 북성대도라도 목숨만은 그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저는 저희 딸이 만약에 북송되는 경우 자체 그 선택을 딱 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자꾸 들어요. 이제 북송되게 되면 자기가 받게 될 그걸 다 대충은 짐작하지요. 그러니까 아마 그 고통을 받기보다는 그래서 죽는 걸 딱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두려워요. 우리 그저 이렇게 말로 들어봐선 다 몰라요. 우리 그 법에 대한 그 실태를 우리는 거기서 살면서 그걸 잘 법을 잘 아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몸서리 치지는 거예요. 그거는 다 공통적으로 돌아가는 소리고 다 네 권녀도 있거든요. 다 예, 그저 평민들 속에서 많이 오가거든요. 저는 중국 당국에 좀 단 저희 그저 그 부탁 한마디라도 좀 전달이 되기를 정말이 원해요. 그 딸을 살려보겠다고 정말이 별짓을 다 해봤어요. 정말이 돈으로 살릴 수 있으면 돈으로 살리려고 정말이 돈도 보내보고 정말이 그게 귀한 자식인데 왜 그걸 그만한 노력도 안 했겠어요. 저는 그저 아직 그저 그 간절히 바라는 것이 중국 정부만이 그저 중국 정부만이 그저 마음 써주셔야 그저 저희 딸이 살 수 있다는 그저 그 한 가닥 희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저 진짜 그 중국 정부에 정말이 간절히 정말이 아뢰고 싶어요. 중국 땅을 밟은 그 죄는 죄가는 그 법이 주는 대로 자식을 대신해서 제가 다 받겠어요. 보상도 그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딸만 목숨만 살려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정동 고향을 등지고 낯설은 이국의 땅에서 숨어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살아야겠기에 어쩔 수 없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딸 자식을 애지중지 정성을 다해 키워왔습니다. 이쁘게 커서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훌륭한 자식이 되기를 원했건만 나라 사정이 어렵다 보니 소박한 사업마저도 이룰 수 없었고 결국은 중국 땅까지 밟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공안에 잡혀 북송이라는 위험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애를 살려보려고 능력껏 뛰어봤지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낯선 타양의 감방에서 그 누구인가의 구원을 애타게 바라며 병들어 있을 딸애를 생각하며 재수롭고 죽어가는 자식을 눈앞에 보면서도 구원을 해주지 못하는 무능한 엄마가
미안하고 안쓰럽기만 합니다. 딸애를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엄마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하고 꼭 안아주고 싶습니다. 정말로 보고 싶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꼭 안아주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힘든 세월 속에 태어나 어린 나이에 너무나도 많은 고생만 시켰는데 오늘은 북송이라는 죽음이 문턱에 있으니 심장이 미뤄져 내리는 것만 같습니다. 살겠다고 죽음 등을 밟은 죄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제가 되어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하니 가슴이 아프고 이 기막힌 사연을 꾸누가 해결해준단 말입니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을 열어 중국 등을 밟은 제 값을 부디 용서하여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남미으로 인정하여 엄마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평생 감사하며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저희 딸만이 아니라 중국 땅에 구금되어 있는 수많은 탈북민들에게도 구원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들도 중국 정부의 감사함을 알며 인간답게 살 수 있게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딸이 구원을 애타게 바라는 한어머니 올리.